최상의 특허 설계는 물론이고요. 이 트렌드함까지 갖춘 혁신 설계까지 934평이죠. 84 타입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곳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입구에서부터 팬트리. 네. 역시나 74 타입과 마찬가지로 팬트리가 비치되어 있고요. 네.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이야, 여기도 역시나 애용량 신발장까지 가득가득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뭐야? 어머, 세상에! 아니, 잠시만요. 저 운동장 아니에요, 운동장? 어디 가서 열어요? 아니, 운동장 아니에요, 운동장? 934평형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거는 40평대 초반대의 느낌인데요. 진짜 넓네요. 네, 거실이 광활하게 넓죠. 네. 아니, 혜영 씨. 네. 여기 가벽 라인이 있네요. 예리하시네요. 자, 가벽을 설치할 경우 방을 하나 더 할 수가 있고요. 가벽을 허물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광활한 거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무려 6m의 길이입니다. 6m요? 네. 자, 지금이 확장한 거잖아요. 네. 가벽을 확장했을 때 우물 천장까지 동시에 확장을 해줍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방감, 공간감이 더 넓어 보이죠. 이 넓은 거실 못지않게 주방도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요? 널찍하죠. 네. 야, 역시나 저희 눈을 사로잡는 네. 아일랜드형 식탁. 아, 네. 자, 요게 LDK라고 말을 하는데요. 리빙 다이닝 키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거실에 있는 아이를 볼 수도 있고요. 와이드 아일랜드 식탁과 장이 포함된 이 독립형 옵션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요 후드. 아주 세련된 후드, 그리고 밑에 있는 비스포크 전기 인덕션까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넓은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주방 진짜 매력적이네요. 더 매력적인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혜영 씨. 네. 저긴 어딘가요? 아우. 와. 지금 발견하셨구나. 이야. 아니,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앉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니, 저도 조심스럽게 한번 앉아볼게요. 아니, 네. 이 방만한 공간인데. 자, 이렇게 84형 타입은요. 대형 테라스형 발코니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세요. 아니, 여기가 독립된 공간인 줄만 알았더니 이어지는 공간으로다가 안방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와, 그리고 확실히 84형 타입이라 그런지 네. 이 안방 침실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네. 침대를 넣고 또 옆쪽에 서재로 꾸며놨는데도 네. 야, 방 두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넓은 개방감이 보이네요. 짜자잔! 드레스룸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오, 넓기도 넓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 빠질 수 없는 창까지 있기 때문에 자, 다른 방도 볼까요? 아, 그러니까요. 역시나 또 전면창이기 때문에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어요. 이중창이고.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달라지고요. 맞아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복각이장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있고요. 밑에 서랍까지 있고요. 준비되어 있고요. 있고요. 자, 호진 씨. 네. 이제 84 타입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숨은 공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짜자잔. 또 있어요. 또 있어. 와. 아니, 잠시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거실에 벽을 막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방이 하나 더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 숨은 알파룸의 공간까지 방으로 바꾸게 된다면은 방이 무려 5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마치 홈바를 연상하게 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84 타입이니만큼 저희는요, 4베이 아니고요, 5베이를 잘하고. 5베이인가요? 요즘 핫한 서평택에서 네. 새롭게 조성되는 화양 지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여의도 면적과 유사한 크기로 화양 신도시라고 불릴 만큼 큰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네. 자, 평택 균형발전계획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 네. 그리고 평택항 수소복합지구, 와. 그리고 수건사업인 평택호 관광단지 등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서평택을 대표하는 핵심 주거지역으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야,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입지가 뭐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화양지구를 대표하는 최중심의 위치이고요. 네. 지구에 조성되는 다양한 인프라인, 학교, 중심상업지구, 공원 등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편리하고 쾌적한 우수한 주거 환경이 확보된 시범단지적 입지입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평택 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의 최대의 큰 장점이 무엇인지? 네, 일신건형 휴먼빌만의 특화된 설계는 물론이고요. 총 1468세대의 대단지에 걸맞는 실내체육관, 키즈카페 등 다채로운 이런 특화 커뮤니티가 도입될 예정이고 네. 입주민을 위한 수준 높은 YBM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어 최근 평택은 물론 지역의 소비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평택 화양지구의 최중심 초프리미엄 대단지 아파트 평택 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각 타입별로 알아봤는데요. 평택 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가요. 2월 11일 날 견본주택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견본주택 입장은 예약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보시거나 혹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문의 주셔서 안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내 찾아온 첫 프리미엄 대단지 평택 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